자, 안녕하십니까. 구시작김 프로 김영훈 프로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인데도 구시작 골프 아카데미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신 격주로 하기 때문이죠. 다음 주는 쉬고요. 저쪽 좀 그늘에서 찍으려고 했더니 그 고물장수 아저씨의 스피커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좀 대신 여기 좀 떼약볕인데요. 뭐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오늘은 제가 그 올렸던 영상을 곰곰이 찾아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 뭐냐면 다운블로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운블로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그 다운블로우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게 또 나빠지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뭐 요 부분이 끝나면 다시 연습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런 종이에다 하던 아니면 칠판에다 하던 화이트보드에다 하던 이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실내 연습장에서 사실 그런 거 연습하기 힘든데 좀 비슷한 효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 출발할게요. 후비고 고고고. 자, 김프로가 요거 좀 들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밖은 엄청 더웠어요. 자, 다운블로우를 잘 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일단 그 다운스윙이 되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 다운스윙에 관한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일단은 오늘의 주제가 다운블로우입니다. 다운블로우. 이 다운블로우를 어떻게 잘 쳐야 되느냐. 실제로는 그 잔디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다운블로우를 치는 연습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이쪽에 디봇 있잖아요. 그 잔디가 여기부터 파이기만 하면 다운블로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운블로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공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공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이렇게 지면이 있다라고 치면요, 내가 이쪽에서 스윙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운블로우라는 거는 빨간 선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다운블로우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땅을 파주고 이 부분이 이제 디봇에서 날아가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초보자가 아니어더라도 굳이 이 90대 중반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쳐버려요. 그 여기를 치니까 바로 뒷땅인 거죠. 여기. 바지에 묻으면 안 되는데? 여기. 여기를 치면 뒷땅이고, 또 그 어떻게 노력을 하시냐면 요 부분 있잖아요. 이 공과 땅 사이, 요 부분. 요 부분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 굉장히 좁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넣기가 되게 힘들죠. 물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웨지샷이나 이런 것들 중에 일부러 내가 강한 스핀, 고탄도의 강한 스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요구에다 넣는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디봇을 잘 내야 다음 블로샷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봇이 나는 분들이 있고 디봇이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봇이 안 난다고 그래서 내가 다운블로우를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디봇을 못 내시는데 볼도 잘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잘 안 나오네. 야, 이거 캠코더, 이거 보이스 레코더 사고 이거 사고 했는데 이것까지 사야 되네요. 아무튼 간에 볼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이거 떠내시는 분들, 이렇게 살짝 떠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뭐 그렇게 굳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좀 깊숙이 여기를 쳐서 이렇게 퍼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일단 해답이 있는데요. 그 해답이 뭐냐면 스윙이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도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요 뒤를 쳐버리면 뒷땅이 되고
여기가 최하점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탑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보자일수록 그 두툼한 양잔디에서 못 치는 겁니다. 두툼한 양잔디 치면 여길 다 쳐버리니까 떼짱, 디봇 떼짱은 무슨 뭐 한 30cm 나는데 공은 진짜 말 그대로 30cm 밖에 안 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걸로 좀 설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실제로는 한 여기를 먼저 맞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 빈틈을 찾아서. 자, 땅이 이렇게 있고 공이 이렇게 있으면 느낌상 어디를 치느냐 하면 여기를 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기를 치고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야 여기가 파이죠. 그죠? 예. 만약에 여기를 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쳐버리니까 뒷땅이 나오고, 그리고 또 너무 신경 써서 지금 여기를 쳐버리면 여기도 못 맞고 그냥 탑볼이 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디봇은 웬만큼 나는 게 좋긴 한데 또 너무 또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건 디봇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부상이에요, 부상. 예,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이게 연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을, 스푼을 받아서 여기 일단 조금 공을 놨어요. 일단은 전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 종이컵을 이렇게 뒤에다 놓는 연습이 뒷땅이 방지가 되면서 다운 블로우로 치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뒷땅과 다운 블로우는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죠. 거의 뭐 사춘지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나 뭐 이런 데다가 놓고 연습하는 거는 제가 전번에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집어넣고요.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런 사인펜 있잖아요. 이런 보드펜을 마카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연습장에 막 그려도 돼요. 이거는 금세 그 지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볼을 이렇게 놓는 거죠. 이 볼 좀 길게 그려서 선을 한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볼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볼을 아이언을 여기서부터 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그러니까 보통 잔디에서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잔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좀 디봇이 나면 내가 요 디봇이 이 볼을 앞에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도 볼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볼보다 이쪽에서 잔디가 파이게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 놓으시고 실제로 연습하실 때 여기에다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어볼게요. 자, 뭐냐면 방금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사인펜을 그려진 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이 있으면 여기다 놓고 연습하는 기분이 아니라 뭐 거의 느낌은 한 그렇죠. 여기다 놓고 연습하는 기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를 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공은 여기 있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요 조그만 틈이 여기잖아요. 이걸 치려고 노력하니까 자꾸 뒷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이렇게 놓고 요거를 지운다는 느낌이에요. 그 옛날에 벙커샷 같은 거 연습할 때 보면 이 선보다 이쪽을 지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상체가 움직이거나 하면은 이 또 탑볼을 때리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스윙을 했을 때 여기를 지우려고 노력만 한다면 다운 블로우가 제대로 잡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세트로 연습하면 대박이죠. 요거 선 지우고 요것도 안 건드리고 요거. 근데 사실 요거 하나만 해도 요게 잘 됩니다. 그래서 잠깐 아이언으로 한번 그 또 다시 중요한 얘기니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여기가 선이 있거든요. 그 볼을 이제 여기다 놨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느낌은 요거를 지운다는 느낌이에요. 벙커샷처럼 요 앞을 이렇게 지운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볼을 너무 보지 마시고 어드레스를 딱 한 다음에 요거를 지우려고 노력하시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실내 연습장에서 치면요, 실내 연습장 뿐만 아니라 인도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뒤를 쳐도 별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야, 연습장에서 진짜 잘 맞았는데 나갔더니 안 맞더라, 이런 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을 보고 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놓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치면요, 손바닥이 여기니까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치면 사실은 볼을 여기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시다 보면 요 앞에 잘 보세요. 여기서 때리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 보면 뒷땅이 잘 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거의 느낌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맞고 딱 맞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에서 딱 내려와서 딱 맞고 이 앞쪽이 파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디봇이 잘 안 나시는 분들 중에서 잘 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이게 왜 디봇을 안 내고 요쪽에서 치면은 볼이 왜 안 좋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볼이 많이 뜹니다. 왜냐하면 거의 느낌상 여기서 이렇게 걷어치는 거라 일단 볼도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위에서 찍어주지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쳐버리면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볼이 많이 떠요. 일단 볼이 많이 떠서 비거리가 좀 많이 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거리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볼이 많이 뜨는 바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채공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백스핀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린에 떨어져도 볼이 잘 안 서요. 근데 웨지의 샷은 또 달라요. 웨지는 이제 그 선수들이 보통 이제 백스핀을 먹이려고 하면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운블로로 많이 빵빵 치는데 이제 짧은 숏게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m? 뭐 60m? 이 정도가 되면 채공 시간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짧을 뿐더러 너무 이렇게 찍어 치면은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느낌이 로브샷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여기를 이렇게 싹 쓸고 가죠. 이 바운스를 이용해서 싹 쓸고 싹 띄워서 이렇게 빠지면서 클럽은 나가고 공은 뽕 뜨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땅 치면 뿅 뜨면서 클럽은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웨지샷을 이용하면은 볼을 좀 더 편하게 띄울 수가 있고 강력한 백스핀을 매기는데 일반적인 미드라이언, 그 다음에 숏아이언, 롱아이언은 너무 이렇게 뒤에서 치게 되면 볼이 많이 뜨기만 하고 스핀이 좀 덜 먹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강하게 다운블로. 다운블로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운스윙을 잘해야 돼요. 다운스윙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 백스윙을 잘해야 돼요. 백스윙을 잘하려면 어드레스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맨 처음에 잘못 출발한 것들 때문에 잘못 출발한 어드레스나 그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뒤쪽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임팩트, 다운블로 이런 게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립이나 어드레스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좀 말이 좀 장황하게 길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셨을 거고, 그래서 그냥 쓱 한번 그냥 이랬었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잘 모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런 거였구나. 예, 제가 뭐 칠판은 아니지만 화이트보드까지 썼으니까 잘 모르셨으면 앞에서 이렇게 한번 싹 한번 보세요.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다운블로우를 잘하는 거는 일단 고탄도의 볼, 고탄도라고 해서 이렇게 뿅 가는 볼이 아니라 낮게 가서 올라가서 똑 떨어지는 볼. 이런 분들이 이제 볼을 딱 쳤을 때 그린에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린에 못 세운다는 얘기는 볼이 그냥 흐물흐물 가가지고 이렇게 폼 속에서 띠디딩 굴러가는 거예요. 예. 드라이버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언, 그 다음에 웨지샷들은 볼에 딱딱 세우는 그 재미로 사실은 볼을 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린에 넘어가서 싹 가버리면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조절하기도 힘들고 내가 무슨 이런 상황에서 볼을 세워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 고수들은 겨울에 이제 추운 겨울에 골프장 가기 싫어해요. 왜냐면 그린에 떨어뜨리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그 사인펜으로 뭐 그게 뭐 잔디에서 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그거 하진 않지만 에?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사인펜 하나를 쌍 거놓고 좀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면 다운블로 연습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인펜 귀찮아 그러면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종이컵 그냥 뒤에 놓고 하세요. 그럼 저절로 다운블로가 될 테니까 거기 안 맞으면 다운블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운블로와 탑볼 뒷땅 요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자기 영상을 찍어보세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도 고속 영상 되잖아요. 그죠? 바로 볼 옆에다 놓고 아 내가 이게 뒷땅이 아니야 이거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간에 즐거운 그 일요일 되시고요. 참 여기에요. 확실히 여기. 네,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잘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빰빰빰빰빰빰빰.